네, 질문이 두개 정도 들어왔는데요. 네, 두 개를 다 읽어주시죠. 네. 일단 한 가지 질문은 아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질문 대담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루이스의 기쁨의 의미를 현재의 삶을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으로 표현하셨는데, 즉 몰트만의 선취와 성취의 개념처럼 궁극적 종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에서 기쁨을 말하신 것 같다고. 그렇다면 CS 루이스에게 기쁨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종말을 향해 살아가는 삶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또두 번째 질문은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딜라이트의 완성이 된다고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설명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기쁨이 완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구체성과 좀 대조적이지 않나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네. 네, 목사님, 네, 제가 답하면 되나요? 말씀하시죠. 예, 그첫 번째 질문하신 거는 루이스는 기쁨의 근원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므로 기쁨을 어떤 초월적인 경험으로 보고, 그러나 그 초월적인 경험이 현세 속에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루이스는 이제 사랑의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공동체가 그 사람들을 주역으로 하는 사랑 공동체라고 보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의 그 일종의 우주적 확산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 안으로 초대하시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그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그러니까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게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형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로서의 형상도 포함이 되겠죠. 그 지으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래서 그 루이스가 공동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고 있는데, 뭐 일부 제가 좀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존재적 완성, 이 완성에 참여하는 일종의 거기에 펠로십하는 교통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 딜라이트가 예배를 통해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혹시라도 그 표현이 좀 종말적인 것하고 좀 대치가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전혀 예측지 않았던 질문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쓴이 8장의 희열이라는 장에, 결국 요거는 시편 사색이라는 루이스의 그 유일한 성경 본문을 다룬 그의 저서, 이 저서 속에 나오는 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주제를 제가 뽑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쁨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에 이렇게 뭉쳐있지 않고 여러 곳에 이렇게 파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낸 게 이제 시편 사색의 예배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 이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제 거기 속에서 특별히 그 찬양, praise라고 하는 그런 장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칭송, 그이 찬양 자체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완성시키는 행위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아마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쎄 제가 지금 설명을 좀잘 못하네요. 근데 예, 이 딜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포커스로 해서 이루어질 때, 이게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어떤 그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메커니즘이 있다, 그 안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예배 자체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종말의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그 anticipation이고. 그러니까 예배학, 적인 관점에서 예배를 볼때 이것은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수직적인 것이고 종말의 현실 속으로 히브리서를 기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종말적 현실 속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그러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올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진정한 향유, 누림이 우리 속에 완성될 때 이것은 어떤 종말적인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방법이 아닐까?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저도 제가 고차원적인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이 책을 보면서 마지막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그런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재밌는 또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삼위일체적 사랑 공동체가 이렇게 춤추는 서로의 교류, 교제를 하는 그 모습이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구현이 됐으면 사실 이게 마지막 실체적인 이 댄스가 되니까 이게 아주 실체적인 건데 예. 예.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기쁨의 공동체로 이게 나누어졌으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교회 공동체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는지, 아주 댄싱 하는 하나님. 그건 재밌는 하나의 접근 방법인 것 예. 같거든요. 예. 그 루이스가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존재를 이제 춤으로 설명하는 데는 그 사실은 이제 춤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또 하나는 드라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이스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론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끊임없이 그 안에 어떠한 그 무브멘트가 있고 그 무브멘트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무브멘트인 것이죠.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영혼 속에 낳았다라는 포인트를 그 안에 자기주심이라고 하는 self-giving, self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의미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성자가 성부를 향한 이제 영원한 그 아들 되심, 이런 어떤 그런 관점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이야기했을 때 끊임없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기에 이제 절정이 있는 클라이맥스가 있는 것처럼 결국 십자가 사건에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는 이것이 결국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제 사랑의 셀프 기빙. 으로 보는 것이고 그 성령을 이제 표현할 때는 이제 거기에서 제너레이트 되는 일종의 그 사랑 그 펠로십 이 자체를 인격적으로 봐야 한다.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적 경우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인격체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안에 이 주고받는 이 기빙 셀프 기빙이라는 어떤 그 프로세스 끊임없는 이 프로세스죠. 영원한. 이제 이것 속에 끊임없이 돌아가는 일종의 무브먼트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루이스가 이런 이제 표현을 하죠. 결국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그 아름다운 모습은 이제 셀프 기빙,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교회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반영을 한다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서로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 정말 발이 너무 가벼워서 막 팔짝팔짝 뛰어다닐 정도로 그 서로를 섬겨주면서 사랑을 베풀어주면서 사랑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섬김의 도구로 나눠주면서 내어주면서 서로 느껴지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적 그 일종의 잔치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항상 느껴지진 않지만, 그러나 사실 신앙의 모든 행위는 자기를 내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훨씬 더 사랑 공동체로서 활성화될 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의 모습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목사님. 예. 가벼운 발걸음으로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 네. 교회를 일종의 댄싱 커뮤니티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뭐 멋진 것 같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짧은 시간에 책을 읽겠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책이 보이나요? 이 책이 내가 잘안 보이네. 이게 제 헤아려 본 기쁨이라고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도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진짜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이런 팬데믹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좋은 책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멀리 미국에서 새벽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박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C.S. 루이스는 예수 믿는다고 고뇌할 때한 번쯤 접해보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20세기 전체를 진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저자인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제일 선구적으로 연구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책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신 박성일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사실 이거 뭐 책을 항상 쓰면서도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고 언어적으로도 제가 많이 좀 부족한 면이 많고 그래서 항상 좀그 아쉬움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 책을 귀하게 다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격려를 받고 또 앞으로도 좀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앞으로도 교제가 있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또 귀한 목회 현장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목사님 마지막 광고해 주시고 마무리.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성일 목사님 이른 아침부터 너무 감사하고 또 김수철 목사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4월 말 정도에 또 조금 더 오늘 다룬 책과는 조금 더 색다른 책으로 만나뵐 예정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안내사항은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쁨 충만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기쁨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